처음엔 개발자가 없었으니까 만들고 싶은 웹사이트를 그림을 그렸고요. 한 100장 정도 들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었습니다. 제가 자본금이 전혀 없었고 또 제가 나이가 어리고 이제 기술력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또 여자라는 이유로 많이 거절을 당했었어요. 아, 내가 정말 이제 아무런 나를 갖다 커버 쳐주는 게 없는 거구나. 내가 이제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이구나. 어떠한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성격상 또 그거에 대한 걸 뜻을 보기를 좋아하고 제가 그런 신념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그 심장병 수술하고 난 이후에 혈전용해제라는 약을 매일 제 시간에 복용을 해야 안전합니다. 근데 가끔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. 나이가 먹고 또 여성의 경우 이 출산 이후에 깜빡거림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듯합니다. 집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약통을 혹시 판매하나 싶어서 약국과 소매점을 가봤는데 이런 제품이 없더라고요. 오늘도 힘들고요. 일단 어제 뭐 잠도 못 자고 주말은 거의 뭐 2, 3년째 없는 것 같고 저희 미로는 2014년 2월 달에 900만 원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. 공동 3인이기 때문에 300만 원씩 창업자금 모아서 시작을 했고요. 유통망에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. 창업하고 하이마트라든지 어떤 뭐 홈쇼핑 등을 찾아다녔는데 브랜드 가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저희 개발이 한 4년 걸렸거든요. 계속 실패라는 거야. 한 10번, 20번 실패를 하고 매번 밤마다 이제 밤샘 작업을 하고 결과가 없으니까 과연 성공을 할까? 정말 쉽지 않은데요. 법인 회사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랐고 그 특허 관련된 것도 전혀 몰랐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이 아이템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. 그래서 창업할 때 다른 기업들도 자금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계속 두드린 끝에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서 시범 사업 및 사업을 진행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. 센터에서 잘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행히도 중진공이라든지 창조경제센터 팔로 개척이나 이렇게 자리 잡아간 건 경기센터 기능이 많이 컸어요.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저희 인천에서 또 그 일을 추진해 가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고요. 마치 저희 부모님 같은 역할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나마 쉽게 물꼬를 터나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쉽게 말하면 저기 터널에 이제 빛이 보이는 거예요.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다.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그때도 포기한 적이 없었고요. 앞으로도 포기할 계획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실패할 일도 없는 거죠.